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3일 만입니다. 자,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했다고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항소심 선고 내용 류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 원 등 뇌물액은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규정했던 1심과 달리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SBS 유란입니다.